이 헤드에 이제 모터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두 개의 그, 1A 이하의 모터를 돌릴 수가 있는데, 자, 5번, 6번 연결을 합니다. 5번, 6번에 연결을 하고, 자, 이두 개의 단자는 여기 5번, 6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이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5번을 255, 6번을 0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죠? 자, 멈추는 거는, 네, 이걸 멈추겠죠? 네, 돌고, 멈추고, 돌고, 멈추고,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개까지 모터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네 개의 모터를 연결해서, 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개의 모터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두 개의 모터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두 번째 모터는 9번, 10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9번, 10번을 제어하면 두 번째 모터를 할수 있고, 5번, 6번을 제어를 하면 첫 번째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바꾸면, 네, 이렇게 바꾸면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지금 모터가 이제 종료하게 되어 있죠.